자, 생각하세요. 생각, 봐요. 그냥 본론을 하자. 본론으로. 이게 보이나? 이게 잘안 보인다고 얘기하시던데. 봐봐요. 이게 뭐 같아요? 자, 얼룩이랑 바이러스는 달라요. 얼룩이는 그냥 얼룩덜룩한 현상을 얼룩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, 양수분의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. 이걸 얼룩이라 표현해요. 자, 일단 꽃은 잘 들어와요. 꽃은 뭐잘 들어오는데, 결과적으로 뿌리가 팡팡팡 생각보다 많이 못 내렸다는 얘기예요. 다른 말로 여기 토양에 수분이 안 맞다는 얘기지. 이거를 정말 쉽게 봐야 돼요. 뿌리는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토양이 너무 딱딱하거나 이 토양에 수분이 없으면 뿌리가 안 나간다는 거야. 이걸 잘 계산해야 돼요. 자, 이걸 제가 딱 해주긴 어려워. 그리고 작물 보고 나는 내 밭에 물이 좀 적은 것 같다. 그러면 한줄 주더라도 물을 좀더 주는 거요. 이런 식으로 맞춰가야 돼요. 이게 하여튼 작물 관찰하는 눈이 필요한 거야. 자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게 총체인지를 봐야 돼요. 총체가 이렇게 돼도 좀 이런 느낌이 나거든. 근데 총체는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이거 지금 제주에서 찾는 거래요. 황제주에서. 자,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. 어차피 자기 농사예요. 그러면 내가 이걸 해서 이런 효과를 봤다. 그러면 그게 답인 거야.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무언가를 계속 만드세요. 저도 비료팔이기 때문에 자꾸 제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. 농현이 곧 나의 브랜드입니다. 아, 이런 게 생각보다 많네. 근데 봐, 신기하게 위에 가서는 풀렸잖아요. 이게 왜 풀릴까? 이걸 볼줄 알아야 돼. 그리고 내 밭에 이런 게 나타난다. 그러면 아따 마 물이 안 맞네. 이 물을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냐?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. 이해가 되죠? 자, 수정을 했으니까 너 어디 갔냐?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물량을 계속 높이세요. 방법 없다. 물 주는 주기도 바꾸고. 그 과정에서 뿌리가 뻗어나가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지. 항상 식물은 생식과 영양생장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같이. 그러려면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. 얘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돼. 아이고. 이걸 뭐라 얘기를 못 하겠다. 감정을 교류하세요. 감정을. 제 마음이 이해가 되죠? 아무 생각해도 이게 처지지가 않나? 덮었을 때 이게 처질 것 같은데? 띵, 덮었다. 그러면 처지면 이게 더 많이 안 들리나? 어떻게 생각해요? 그럴 것 같은데? 그래서 더 건조하지 않나? 생육 자체가 이래 찝으니까 이게 이 덮였을 때 저게 내가 볼때덜 덮여주고 이러면 중간에 더안 뜨겠어요? 그냥 밤에 더 조온이랑 습을 더 받을 것 같지 않아요? 난 그럴 것 같은데. 그래서 작물이 더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. 이게 밤에 봤을 때 이거 안 좋을 것 같아. 덮였을 때 그때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세요. 모든 건 전략 싸움이에요. 도로 밑이라서 얘가 좀 그렇네요. 자, 모든 기준이 식물이어야 되고 모든 기준이 잎줄기에 나타난 현상 그리고 꽃의 크기, 꽃의 이제 모든 거 이게 기준이 다 돼야 돼요. 이거를 딱 누군가가 정의를 하면 좋은데 근데 그게 안 돼. 보고 느낌을 받고 변형을 시켜야 되니까. 자, 아무쪼록 많이 고민해 보세요. 이 또한 지나갑니다. 양수분 관리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세요. 예상합시다.